작년부터 종범신 팀에 속하지 않아요. 항상 양신 팀으로 데려오고 그렇죠. 옵니다. 좀 이상하죠. 아빠랑 네. 아들이랑 같은 자선 경기 네. 같은 팀은 좀 그렇죠. 아, 눈 맞았어요. 높게 떴어요. 내야에 떠 있습니다. 지금 양신 팀 타격이 좋질 않아요. 이로써 놓쳤어요. 아~ 공을 놓칩니다. 김민 선수가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 자, 저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. 지금 네. 아무래도 투수다 보니까 이 고척돔의 천장이 그렇죠.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아마도 고척돔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 이정우 선수가 노린 게 아닌가. 자, 이렇게 되면 원아웃 주자 말로입니다. 지금 아웃카운트가 세 개가 잡혔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. 자, 다시 투수네요. 조상우 선수. 그렇습니다. 지금 하드웨어를 보면 그렇죠. 5번 타자에 딱 어울리는 하드웨어예요. 몸만 보면 거포죠. 그렇죠. 네. 자, 왠지 타격도 잘해낼 것 같은데요. 그 조상우 선수는 그 한 세탁 브랜드 로고 뭔지 아실 거예요. 그거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자, 준교수씨를 넘깁니다. 타자네요. 당장 근처가 찍었어요.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, 1루 주자까지 3루 통과해서 홈으로 대단합니다. 홈으로 들어옵니다. 싹쓸이 2루타 4-3. 조상우. 네. 아, 다 불러드렸어요. 아무리 마라톤 레전드지만 이봉주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의 큰 타구였습니다. 정말 세탁 브랜드처럼 싹쓸이 깨끗하게 다 돌아왔습니다. 아, 브랜드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송 끝나고 찾아봐야겠습니다. 아, 이정우까지.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모르죠. 지금 재밌어지네요. 5-3이 됐어요. 네.